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237 시대에 걸맞는 영적 감각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 나무 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무엇인가?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버려야 할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믿죠. 근데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옛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창세기 3장이죠.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습니까? 자기 자신이 타락한 거랑 똑같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곧 신이 될수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수그릴 수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옛사람을 집어넣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귀한 손님 VVVIP 내 안에 계신 손님 너무나 귀한 손님 손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2장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되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수만,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한 가지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강단의 말씀 떨어지면 나는 반드시 100% 순종한다. 이 말씀을 따라 가려고 나는 발버둥친다. 그 사람이 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려고 일심정심 지속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강단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강단 말씀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불신영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같은 인생이요, 진한 맛을 내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초심이 어떻습니까? 1천 번즈의 예배를 드렸어요. 천 마리의 소를 들이면서 파격적인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또솔로몬 무엇을 구합니까?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또 엄청난 감동을 하셨죠 그런데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쾌락 문화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고 첩을 들여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쓴 고백이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입어야 할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요, 빼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재창조된 인생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어, 강단 본문에 보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중간에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서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질, 성격이 성경을 이긴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살진 않습니까?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너무나 유명한 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한 번쯤 외워보고 그 은혜에 젖어 있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우여곡절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충만하게 내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 넘치는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다윗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의 목자, 자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우리가 불행하다는 이유는 내가 뭐가 없다. 우리 집에 경제가 없다. 내가 뭐가 지식이 없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감을 못 느끼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요 모든 사람은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부해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면요. 자족하는 인생을 살면요. 완전한 충만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도 오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짚어 가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구나. 이 부분을요.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혹시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다윗은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엄청난 부담과 그의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의 시편을 보고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마음의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해야 되면요 부담이죠. 근데 다윗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부분이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왕과 신하는요 수직 관계예요. 선한 왕이시죠. 신랑과 신부는 수평 관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수적 관계, 수평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laughs>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부분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붙어 서기를 해야 돼요. 세상은 뭐라 합니까 홀로 서기 가르쳐요. 야 세상 나가면 혼자야. 너는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뭔가를 해놔야 돼 그리고 또뉴 에이지 전략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신이 될수 있다 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 도께 바짝 붙어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시0편 23편 다윗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죠.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요, 팔방미인이에요. 어떤 팔방미인이냐? 최악에 다 못해요. 다 모든 것이 연약해요. 모든 모든 것이 연약한 부분의 팔방미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양은요 시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이에요. 조금만 떨어지면요 안 보여서 자기 자기,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달리기는요 느린 편이에요. 맹수가 달려들면요 금방 잡혀버립니다. 기억력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공격 무기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한심한 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양이에요. 아 나는 조금만 잘하면 늑대를 이길 수 있어,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어. 그게 가장 한심한 양이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양이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바짝 붙어서는 양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약할 때강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내가 강하다. 내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안 들립니다. 근데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나는 한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이37 나라 5천0족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도울 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듣지 못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들으면요. 확신에 찬 메시지가 나오고요 확실하게 듣는 자만이 변화시키는 메시지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강단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년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을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냥 뭐 연락이 오냐 안 오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내년에 이런 직분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제가 대학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랩런트들이 가끔 이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을 잘 받아서요. 아, 제가 강단 말씀 듣고 직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강단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에 단어 몇 개를 들어요. 가끔 그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그럼 그 떠나라는 단어 하나 딱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럼 다른 다른 직분을 받아야 되나? 아, 거기에서 머물러라. 거기에서 예배하라. 이 단어 하나 듣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맥 전후를 다 살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또 내년 사역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치는 축복입니다. 사절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 지팡이는 연구를 해보니 그 당시 목자들이 끝이 둥그런 모양의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무리를 이탈하면은 빨리 달려가서 목을 싹 끌어다가 무리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저희가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요 멘붕이 옵니다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갈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갈 길로 가게 인도하시죠 또 막대기는요 끝이 뾰족해서 무기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맹수가 등장하면요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개입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영적 싸움 싸우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 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내가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말이 안 나와. 그럼 마귀가 공격했을 때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말씀의 검 위에 뭐가 얹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아, 내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얹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요 기도가 얹어져야 돼요 금요일 날참 우리 많은 은혜 받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에 박힌 게, 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구나.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될 것이다.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 이 강단의 말씀 위에 기도를 통해 성령이 얹어진다면요. 모든 현장은 우리를 통해 완전히 정복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여요. 너는 평생 여기에 머물 거야. 네 인생은 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거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고요자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원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 성찬을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적 마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주시냐? 제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구나. 저 사람은 해부님 블레싱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겠구나.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요. 마귀는요, 처 멀리서요. 우리를 건드릴 생각조차도 못 합니다. 그리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비유들 중에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비유가 나와요 한 농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뭔가 탁 걸리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상자가 있어요 상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 너무 긴장하고 흥분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덮어두고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법으로 이 땅의 주인은 그 아파트에 나오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주인이 아닌 임대자라면 50대 50으로 나눠야 돼요. 이 금은보화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연끌 해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미친 짓이다. 이자 어떻게 갚을래? 지금 이거 어떻게 니 감당 안될 텐데? 이 사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이 땅을 어떻게든 사서 얻으면요. 그 값어치는 수백 배가 될 거예요. 이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아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분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장차 너에게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국내 전도 해외 성교 1 3 7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